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블라인드 채용 전환 면접인데 노조 간부에게 노조 활동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 노조 간부가 자회사로 전환 채용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으로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채용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의원은 블라인드 면접인데 면접관이 해당 직원이 노조 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채용을 방해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